2005년도 8월 7일 임상심리사 2급 필기시험 56번부터 60번 문항들의 해설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56번입니다. 신경심리검사는 고정식, 융통식, 바테리 접근이 있는데 두 접근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융통식 바테리 접근은 고정식 바테리 접근과는 달리 해석상의 규준이나 지침이 제시되기 때문에 검사자의 전문성이 덜 요구된다. 이 4번 문항은 융통식과 고정식을 반대로 하면 맞는 답이기 때문에 틀린 것이 보입니다. 57번 문항입니다. 구성 능력을 평가하는 데 적절한 신경검사는? 구성 능력을 평가하는 데 대표적인 검사는 벤더 게슈탈트 검사, 레이 오스트리스 복도형 검사, 벤톤 시각기억 검사, 웩슬러 지능 검사의 토막짜기와 모양 맞추기 소검사 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3번. 레이의 복잡도형 검사가 되겠습니다. 58번 문항입니다. 다음 중 웍슬러 계열의 지능 검사를 나이가 어린 대상에게 실시하는 것부터 차례로 배열한 것은? 이 문제를 보면 어린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나이 순서, 예를 들어 유아, 아동, 성인 이런 순서로 돼 있는 보기를 맞추면 될것 같습니다. 윕시, 위스크, 웨이즈가 있지만 윕시는 만 2세 6개월부터 7세 7개월까지 실시하고 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위스크는 만 5세부터 만 1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웨이즈는 성인용으로 만 16세에서 69세 11개월까지가 검사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나이 순서에 따라 정답은 2번, 윕시, 위스크, 웨이즈인 2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59번 문항입니다. 검사 해석 시 자주 사용되는 T 점수는 Z 점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T 점수가 60점이라면 이에 해당하는 Z 점수는? T 점수란 50점을 평균으로 하고 1 표준 偏差를 10으로 하는 표준 점수 분포인데, 여기서 표준 편차가 Z 점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T 점수가 60이라고 나와 있으니 50점, 평균인 50점 더하기 1 표준 편차인 10을 더한 값이므로 Z는 1, 2번인 1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T 점수가 70점이라고 하면 평균값 50점에 20점을 더한 값이므로, 즉, 2 표준 편차를 더한 값이기 때문에 Z 점수는 2가 되는 것입니다. 60번 문항입니다. 문항을 바쁜 부모를 대신하여 방과 후 중풍에 걸린 할머니를 돌보던 여학생이 갑자기 오른손 마비 증상을 보여서 신경과를 방문하여 진찰하였으나 신경학적 검사에서는 모두 정상 소견을 보였다. 정신과로 자문이 의뢰되어 MMPI를 실시한 결과 1에서 3번 척도가 가장 높게 상승하였고 2번 척도는 3번 척도보다 매우 낮았다. 가능한 진단면은? 이 문항을 읽어봤을 때 신경학적 검사에서는 정상 소견을 나왔기 때문에 뭐 뇌 쪽이라든지 이런 신체적인 부분에서는 정상이라는 것을 문항에서 보기에 그 문제에서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1-3 1번 척도가 가장 높게 상승하고 2번이 3번보다 매우 낮았다. 이것을 보면은 전형적인 V 프로파일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파일을 보여주는 경우에는 대부분 신체형 장애, 그 중에 전환 장애를 진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정신적인 고통이나 심리적인 문제를 신체적인 증상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문제를 외재화시키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 전환 장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8월 7일 임상심리사 2급 필기시험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